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자동 심장 충격기 그리고 CPR 론이라고 하는 걸 이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빠 닮았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응급처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배우지만 실제로 체험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도구를 준비해 주셨네요. 그러면 이건 가정에서 하나 정도는 있으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응급처치를 정말 연습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예, 사실은 저도 이제 회사에서 여러 가지 그 체험과 그 교육을 통해서 이런 뭐 국제 안전 지도사 사설 자격증이 있긴 하지만 사실 많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아무리 배우고 체험을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비치해 놓으면 쉽게 정말 놀이식으로 정말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체득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니 봐봐. 아빠 얼굴. 미니 아빠 됐나요? 이 정도면? 됐어. 귀엽네요. 그래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거를 깍지를 낀 상태에서 팔꿈치가 접히지 않은 상태에서 역삼각형을 만들어요. 이 상태에서 아니 아빠 그 전에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이 상태에서 명치 위 그리고 난 명치를 배웠어. 젖꼭지 사이 가운데를 눌러주는 거죠. 옆에서 1초에 약 2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1분에 120회를 압박을 해야 돼요. 자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자세에서 그런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는 거죠. 자,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 이 상태에서 강하게 압박합니다. 그럼 소리가 날 거예요. 삐삐 소리. 잘 눌리고 있는지 삐삐 소리도 나네요. 이런 속도로 한번 딸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세우고 상체를 세우고 허리의 반동을 이용해서 그 소리가 안 나? 더 세게. 그렇죠. 세게. 힘들어. 힘들어. 자 힘들죠. 이거 실사인데요. 거의 이만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쉽게 공공장소 같은데 많이 있는데 이걸 사실 사용하려고 하더라도 체험하지 못하면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맞죠? 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2학년 때 배웠어요. 예, 초등학생 2학년 때 배웠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과 함께. 자, 일단 이거 스티커가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는 여기 선이 있다고 했는데. 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가상이기 때문에 선이 있는 것처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은 어떤 기능을? 스티커가 여기에 이렇게 어디에 붙일지 알려줘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네네. 여기 붙이고. 붙이고 옆구리. 옆구리. 오른쪽 옆구리. 네. 그거는 초록색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오른쪽. 끊겨졌어.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전원을 켜는 거예요? 전원을 켜는 상 실제로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완구를 도구를 준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우리 업체가 제공해 주신 이 교구에 대해서 정말 응급처치 교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컬러룬에서 그 회사에서 집콕놀이 세트를 보내주셨어요. 유아용인데 한번 열어보시죠. 어떤 제품들을 보내주셨는지 너무 자상하신 것 같아요. 이거 3D 소망나무 만들기라고 돼 있네요. 우리 딸이랑 같이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장장 1시간이 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D 퍼즐 스티커 풍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모양입니다. 바람을 불어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자이크인데 나비 요정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바람을 부는 거네요. 또 일일이 보석들을 붙여줬습니다. 또 컬러룬 볼 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만들었는데 목걸이인데 이것도 풍선을 풀어줬습니다. 또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게 오뚜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오뚜기. 이거 오뚜기.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쫙 다시 세워줘요. 오뚜기. 완전히. 맞습니다. 네,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어우, 아주 재밌네요. 자, 이거. 저 병원 놀이 세트인데 이것도 이게 풍선을 불어가지고 컬러존에서는 다 이제 풍선이 테마 같아요. 여기서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 응급차 응급차. 참 아이들이 유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유아들이 반짝반짝하면서 이게 삐뭐 삐뭐 이렇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좋아할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이거는 예, 3D 소망나무 만들기인데 이게 무슨 소재죠? 이게 컬러존. 저도 오랜만에 동심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걸 만들므로 해서 아이들과 정말 아이들과 정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그 교구를 활용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도 생기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다 만들어 봤는데요. 나무는 여기 보시니까 소망나무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망하는 것을 적게 한 다음에 여기다 걸게 하면 소망도 각자의 소망도 나누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기 소소한 이야 소소한 이야기